예,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연비 측정을 안 해봤는데 지금 그거 달고 나서 네. 원래 그 제가 이거 기름 이제 반 정도로 쓰면은 한 250kg 정도 탄데 지금 310kg가 넘었어요. 아, 기름 반 쓰는데 원래 250kg 쓰는데 310kg가 예, 넘었다. 그러면은 그냥 한 더블로만 잡아도 120kg 더 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처음에 그한칸 달았을 때 사장님 가게 방문했었거든요. 한칸 달았을 때, 예, 근데 지금 한 칸으로 거기 남양주 갔다 용인 갔다 용인에서 서울 두번 왕복하고 여기 지금 부천까지 왔거든요. 아, 기가 막히네. 더 많이 좋아진 거죠?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나죠? 예, 일단 월요일 날 한번 장거리 가니까 그때 한번 또 네네. 연락드릴게요, 사장님. 그때 장거리 갈땐 아예 그냥 만땅을 채우고 한번 가보세요. 예, 그러려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뭐, 지날 때한 번씩 들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차량 봉고 3입니다. 봉고 3 타사 무동력 터보 흡기 4개 배기에 2개 달아놓은 거 탈착하고요. 탈거하고 저희 제품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10개죠. 10개 대용량 10개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관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2개 배기 하나 플러스 에너지 접지, 배터리 하나, 표준형 들어갔습니다. 여기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그죠? 출발하셔서 이게 운전으로 하는 일이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마 조금 어찌 됐던 간에 저항이 걸려 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풀리면서 이제 이슈가 인식하는 거 대부분은 우리가 테스트 주행을 하면 한 10분, 15분 하는데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느끼세요? 네. 일단은 타다 제품으로 인해서 얘가 조금 그 살짝이라도 데미지가 있었다면 그런 게 좀 늦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따 가다가 반대로 갈 때 여기 올라오셔갖고 쭉 밟을 때 터널까지 그때 한번 아까 살짝 밟으시면서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려갈게요. 직진입니다. 한 700m 내려가서 유턴 할게요. 자, 엑셀 띄고 가세요. 100% 떼보세요. 자, 속도 계기 한번 보시자고요. 잘 밀죠? 그냥 느끼시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평지지만 내리막 이런 데서 탄력주행 이용하시란 얘기예요. 저 내려가서 또 신호 지나서 유턴할게요. 아마 장거리 한번 뛰고 왔다 오시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네. 지금 보통 여기까지 오면 저희 매장에서 여기가 턴하는 지점이거든요. 네. 턴하면은 그 아니, 여기까지 올 때 한 대부분이 5분에서 한 우리가 15분까지 찍을 때 있으니까 5분에서 한 7분 5초. 지금 사장님은 2분 30초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아 좀 평소에 밟으시냐고 여쭤본 게 그거고. 저속이든 고속이든 사회 운전하는데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네. 하시고 어떻게 틀려지는지 그거는 타보시면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반 타봤을 때 느낌은 좀 오는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 그 휴얼컷이 좀 되네요. 이거. 돼요? 지금 아마 그게 더 막혀있던 거라서 그런 기능도 더 좀 타시면서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안타까운 게 데미지가 먹게 되면 그래도 빨리 그 결정을 하셔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데미지 먹기 전에 그래도 빨리 결정한 게 다행입니다. 타보자고요. 네. 그리고 뭐 진짜로 저희랑 통화할 때는 그냥 진짜 느끼신 그대로 결과치 그대로 얘기하셔야지 우리가 또 연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냐 모든 봉고3에 똑같이 장착한다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뭐 좀 바꿔놓은 방법이라든가 요거를 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같이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화 주실 때는 그냥 느끼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고 좀 힘쓰려는 것도 틀릴 거예요. 좀 덜 밟아도 힘을 쓴다? 뭐 이런 표현들. 6단인데 치고 올라가네. 6단인데 치고 올라갑니까? 전에 같았으면 5단으로 내리던가 해야 될 걸 이 정도 경사에서 6단에도 그냥 치고 올라가죠. 그건 뭐, 무슨 말이죠? 출력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운전이 즐거워져요. 어저께 개인 택시 하신 분은 좀 벌써 세 번째 오셨었는데 여기서 한번 지그시 한번 밟아보세요. 떼보시기도 하고 편할 때도 다 해보세요. 떨어지죠. 탄력 주행은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연비 좋아지니까 차간 거리 있을 때 이용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죠. 연비 얼마까지 찍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 택시 사장님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자다가도 차가 궁금해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답니다. 네? 수입 많이 벌어다 주니까 사모님이 가서 더 달아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계속 어프레이크 하셨어요. 브레이크 좀 나가는 맛이 틀릴 거예요. 확실히 자 본인 자체가 야 어제 그 기억이 맞나 운전해봐야지 하면 운전 다 하고 이제 그날 다시 또 이제 충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업그레이드 했더니 평균 한 6.5 찍던 것들이 택시니까 시내 주행이 많잖아요. 그랬는데 6.9 찍었다고 또 젖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저께 오셔갖고 헤어리터버 3개 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주행 찍었더니 야 RPM이 또 떨어졌다고. RPM이 떨어져서 힘을 쓰니까 연비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다 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 일하는 게 100원짜리 동전을 만지신 분들이라서 금액적인 부담을 많이 좀 느끼시더라고요. 사실은 달고 어느 정도만 몰면 그 이상은 다 벌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네. 아까 지금 나갈 때하고 들어갈 때하고 또 틀릴 거예요. 더 부드러워진 느낌 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며칠 있다 장거리 가신다 그랬잖아요. 갔다 오시고 한번 밟을 대로 밟고 편할 대로 다 해보시면, 야, 진짜로 그 김태용, 라파 김태용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느낌이 날 거라. 한번 타보세요. 제가 옆에서 체감하기에는 뭐 차 기가 막히게 났는데요. 사장님은 오늘 거의 이 정도면은 뭐 90% 95% 세팅 같아요. 네. 많이 하신 거예요. 사장님이 그냥 온 김에 다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거니까. 네. 이대로 타시다가 뭐 한두 달 지나서 조금 또 업그레이드, 조금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맞춰서 해야 되는 테니까 그냥 이대로 조금 이대로 타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전이 편해지니까 운전이 즐거워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해진 것 같다는 거지. 왜냐면 일을,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운전하고 있으면 뭐 발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한데, 발을 그냥 얹어놓고만 다녀도 되니까 너무 편해졌대요. 그러니까 즐거워졌다는 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 그게 우리 보람이지. 네. RPM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RPM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왔는데, 네, 2500 이어야 100km 나오는데, 네, 지금 10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아마 그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한번 타보세요. 네. 그 개인 택시 그분은 한 RPM 200 정도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네. 그분도 이제 거의 90% 95% 세팅값 됐어요. 그러니까 타시면서 또 좋아질 거니까 한번 그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네. 어차피 기름을 가득 주유하고 뭐 앵커 불돌 때까지 탔을 때, 아니면 밤만 탔을 때 몇 킬로를 탔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비 계산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예. 그리고 리셋 기능은 그냥 어떻게 보면 참고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맹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숫자에,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 회사의 어떻게 보면 머리예요. 그냥 그거 보면서 야 좋아졌네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거죠. 여기서 유턴할게요. 하여튼 뭐 사장님도 그동안 고민도 많으셨고 스트레스도 받으셨을 텐데 좀 스트레스 날리고 운전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뭐 저희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줍니다. 특히나 운전을 주로 해야 되는, 업으로 해야 되시는 분들은 운전 편해야 되거든요. 아마 타시면서 계속 야 차 운전 편해졌다 라는 것도 느끼실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사장님은 연비에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연비도 뭐 그렇다고 연비주행만 하라고 말씀 안 드렸으니까 우리 걸 달고 평상시 하던 대로 했을 때 좋아지면 그게 좋아진 거니까. 그렇죠. 뭐 체크해서 한번 연락 주십시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아주 그냥 탈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어 먹어서 우리 기술대표도 땀도 흘리고 했는데 한 보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